신제품 비밀 일기장이 출시됐어요. 와우! 평범한 일기장과는 다른 비밀 일기장의 특별한 기능들을 같이 알아봐요.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못을 풀어준 후 덮개를 열고 극성에 맞게 건전지를 넣어주세요. 비밀 일기장은 나만의 비밀 단어를 설정 후 일기장을 열 수 있어요. 먼저 전원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에 대고 비밀 단어를 말해주세요. 화이팅! 이렇게 입력된 비밀 단어는 내 목소리로 말해야 열려요. 비밀 단어를 말해줘. 일기장. 누구냐 너? 이렇게 틀린 비밀번호 입력 시 다이어리는 열리지 않아요. 그럼 비밀 단어를 말해볼까요? 화이팅! 짠! 신기하죠? 다이어리 안에 있는 오늘의 운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운세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호라! 오늘 운세가 아주 좋구만! 오! 모든 운세에 불이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든 잘 풀릴 것 같아요. 이제 안에 들어있는 일기장을 한번 볼까요? 마음껏 일기장을 꾸며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일기장 속지가 23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밀 일기장 보관함에 소중한 것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내 속마음을 비밀 일기장에 써서 보관해봐요. 마지막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장식해볼까요? 나만 알고 싶은 소중한 비밀을 비밀 일기장으로 보관해보세요. 만약 비밀 단어 설정이 안 돼 있거나 비밀 단어를 잊어버렸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비밀 일기장 뒷면에 리셋 버튼을 누른 뒤 온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밀 단어 설정이 안 되거나 잊어버렸을 경우 온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일기장이 열려요.